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때는 1994년이었습니다. 이제 28살이 된 펑묘지는 구회샹을 데리고 과수원에서 도망쳐 나옵니다.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셋집을 하나 맡아서 생활을 하였답니다. 뭐 마땅히 내세울 만한 손재주도 없이 그냥 밖에서 막일만 하였습니다. 그 집안 형편은 아직도 찢는 듯이 가난했었죠.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날도 이 힘든 마기를 끝내곤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답니다. 근데 에? 저기 뭐야? 그 앞에는 웬 황소가 주인도 없이 빈둥빈둥 다니고 있었답니다. 그러자 펑묘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쓱 가서 그 황소를 잡아 끌고 가게 되었죠. 그리고는 또 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답니다. 이 황소를 우리 집에서 키워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장에 갖다 팔아도 이 주인한테 잡힐 수가 있겠구나. 아니 그러면 이 잡아서 고기를 팔면 어떻지? 이어 펑묘지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친인척 집으로 갔답니다. 이 친인척은 바로 펑묘지 이모부 왕짜위 집이었다고 합니다. 마침 그날은 이모부 왕짜위와 이모는 둘 다 집에 있었고 또 그걸 보자 펑묘지는 이 거짓말이 슬슬 나옵니다. 오늘 소가 한 마리 싼 값에 파는 게 있어서 샀는데 나 혼자는 잡기 힘들대. 이래게요. 이모부 나를 도와서 함께 잡아주고 그럼 내가 고기를 좀 넉넉하게 남겨줄게. 어떻소? 네, 그 시기 소고기는 엄청 귀했으니 왕짜위는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이 물도 한 가마 크게 끓여놓고는 또 칼도 이 갈고 갈아서 날이 시퍼렇게 만듭니다. 그리고 그 둘은 소한테 함께 덮여서 한 방에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. 이 펑묘지는 이 돈도 벌고 달달한 소고기도 그냥 실컷 먹을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뒷마당에 있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뭐야? 이것들이 내 소를 벌써 죽였니? 니들도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남자 대여섯 명이 쳐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어?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? 네, 사실 그날 마침 비가 와서 이 땅은 축축했었는데 또 시골이 도로다 보니 이 콘크리트 없이 그냥 맨땅이었죠. 그들은 땅에 찍힌 소의 발자국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. 사실 그 시절이 시골 사람들은 많이 거칠고 무식했답니다. 그 제일 앞에서 쳐들어 어떤 사람은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었는데요. 바로 앞에 있었던 왕자 위를 향해 콱 내리찍자 그냥 통나무처럼 털썩 넘어지는 거였답니다. 순간 펑묘지는 느꼈겠죠. 저놈들한테 잡히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. 하여 뒷마당이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곧장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어 그 다섯 명이 남자는 이 안방에서 펑묘지 이모를 또 잡아다가는 또 그냥 먼지 펄펄 나게 밟아놨다고 합니다. 결국 왕자 위는 그 곡괭이 한 방에 목숨을 잃었고 펑묘지 이모는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었답니다. 네,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. 종일아야, 이런 거는 종일TV 오를 만한 정도 아닌데 왜 이런 것도 막 올리니? 라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. 네, 사실 이런 사건은 아직도 중국 시골에서 맨날 발생하는 싱거운 사건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 훗날 이 사건 때문에 펑묘지는 잡히게 되었거든요. 그러니 먼저 시간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또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얘기 드리고요. 그렇게 살아남은 펑묘지 이모는 펑묘지와 아주 큰 원수를 지게 되었지만 펑묘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. 그의 머리에는 빨리 뭉친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밖에는 없었답니다.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나 연구하던 도중에 또 큰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. 네, 바로 그로부터 멀지 않은 동관이란 곳에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. 또 전하는 데 의하면 그쪽에서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광석만 주어도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였답니다. 그래, 동관의 기회가 있으면 당장 그곳으로 쳐들어가야지. 펑묘지는 이미 임신 중이었던 구회샹을 데리고 그 동관이란 곳으로 옮겨갔답니다. 네, 그곳에는 진짜로 금광이 있었고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. 아싸,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는 또 발소매를 거두고 아주 열심히 하였답니다. 그렇게 몇 개월이란 시간 동안 또 일을 하게 되자 펑묘지는 두 가지 기술을
기술을 배우게 되었답니다. 그중 첫 번째로는 이 땅굴을 파는 능력인데, 이 덩치는 작고 이 몸놀림은 빠릿빠릿했던 그한테는 그냥 딱이었었죠.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요, 네, 그냥 대충 눈 넘어보고 습득한 기술이었는데요, 바로 그 금광석에서 금을 재련해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대충 척 보고도 그냥 알아냈던 거랍니다. 그러자 같은 고향에서 이 내려온 몇몇 신하 일꾼들과 의논을 하는 거죠. 야들아, 아니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이 밑에서 일하는 이상 부자가 되긴 글렀다. 차라리 일하는 게 어떠야? 우리 저 금광석들을 이 도둑질하여서 우리절로 금을 재련해내는 게다. 어차피 저건 나라 거여서 관리도 허술하잖아. 오히려 저렇게 먹으라고 내주는 거 아이 먹으면 우리가 바보지 아이 그렇니? 네, 그렇게 모인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랍니다. 이 중에는 띵윈호, 수쇼핑, 양켄신, 짱제, 조쇼빈, 류근, 거우즈, 그리고 펑묘지 등 8명이었죠. 보셨나요? 이놈들은 뭐 처음부터 사람들을 도살해버리는 그런 악마였던 게 아니었죠. 다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잘못 걸어서 결국 냉혈 살인마로 되는 거랍니다.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그들은 이 낮에는 보통 일꾼으로 금광 채굴장에서 또 일당을 합니다.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선전등을 들고는 또 다시 금광 채굴장으로 가는 거죠. 그리고 정문으로는 이 못 들어가고 곁에 다른 부분을 또 구멍을 뚫는답니다. 그리고 안에서 이 금광석을 채굴해서는 밖으로 나르는 거죠. 그 시절에는 이렇게 밤에 도둑질해 가는 놈들이 많았답니다. 그들처럼 자그마한 채굴장에도 밤이면 수십 명씩 달려들어서 해 먹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서로 다른 조직들끼리 밤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또 나와 바리 전쟁을 해야 될까요? 아닙니다. 신기하게도 이방면에서는 달랐답니다. 서로 만나면은 피식 웃으면서 그 수고들 하시오 라고 그냥 인사를 하고는 그냥 지가 캘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철광석을 채굴해 가지고 가면 끝이었죠. 금광석은 엄청났고 또 그들이 매일매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그 양은 정해졌기 때문에 뭐 서로 빼앗을 필요가 없었죠. 사실 그 시기에 이런 금광석은 국가 소유였기에 뭐 관리자들도 별로 신경 안 썼답니다. 그러자 펑묘지 일당은 아예 낮에 일하던 그 정상적인 일당 일을 그냥 사직해버립니다. 어차피 낮에 개고생하면서 일해봐야 푼돈이었고 또 낮에 힘을 다 써버리면 밤에 돈이 되는 이 도둑질을 할 때 영향을 받으니 말입니다. 하여 낮에 푹 자두고는 이 밤에 열심히 금광석을 도둑질하는 전업 도둑놈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. 보셨나요? 이렇게 사람들은 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그냥 더더욱 깊어지고 깊어져서 헤아려 나올 수 없는 정도에까지 가는 거랍니다. 이렇게 전문 금광석 도둑으로 2년 동안이나 해먹었다고 합니다. 헐, 뭐 아무리 자기 거 아니고 국가 거여서 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? 2년 동안 100여 명의 도둑들이 그 얼마나 헤쳐먹었을까요? 그러면 2년 뒤 펑묘지 일당은 이 금광석 도둑을 걷어치웠는데 뭐 정부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그랬을까요? 아니랍니다. 계속 금광석 도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펑묘지 일당이 오히려 시큰둥해 놨답니다. 왜냐면 금광석은 다시 말해서 돌 모래잖아요. 얼마나 무겁겠나요? 하지만 그 힘든 데 비해서 이 수익은 별로라는 겁니다. 네, 다시 말해서 이놈들 이제 배가 불러서 이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겁니다. 이어 펑묘지는 부하들을 불러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. 야들아, 니들 잘 생각해봐라. 우리 저 무거운 광석들을 이 도둑질해서 그걸 또 사금으로 재련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드야. 아니 어차피 도둑질하는 거 우리 금재련소에 들어가서 그 다 만들어진 금을 도둑질해오자. 그럼 얼마나 편하고 또 돈도 되겠니? 니네 생각 어때야? 네, 그러자 이놈들은 또 다 오케이 했답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합니다. 아니 사진을 보게 되면 다들 펑묘지보다 키도 크고 이 덩치도 좋은데 왜 펑묘지가 두목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. 네, 모든 흑사회 조직이나 이 강도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. 이 두목은 덩치로 하는 거가 아니고 머리와 깡으로 하는 거죠. 펑묘지는 머리가 좋아서 모든 계획을 깐깐하게 세웠고 또 땅굴을 파는 능력도 엄청 강했습니다.
강하잖아요. 왜냐면 범묘지가 요 덩치가 작은데 땅굴을 잘 파니 얘 혼자서 그냥 쭉쭉 파고 들어가서는 대문을 척 열어서 이 부하들을 들여오는 거랍니다. 얘가 이런 정상적인 도둑질한 상세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. 네, 왜냐면 이 사람을 죽인 큰 사건들도 너무나도 많아서 이런 사소한 도둑질한 일들은 그냥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. 이어 1997년 7월 24일 새벽 3시쯤이었답니다. 그날도 그들은 한 집을 노렸었는데요. 이 집주인은 이름이 짱진량이라고 불렀답니다. 이제 슬슬 또 때가 되었으니 펑묘지는 또 삽질을 시작합니다. 그렇게 열심히 삽질을 하고 뭐 곡괭이질을 하던 도중에 하고 곡괭이가 튀어 올랐답니다. 뭐야 이거? 이어 펑묘지가 자세히 보니 헐, 그 앞에는 이 크나큰 암석이 그냥 떡하니 버텼죠. 에라이 못해먹겠다 야, 그냥 쳐들어가자. 이어 그 중에 키가 제일 큰 왕켄싱이 집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대문을 안에서 열어줍니다. 야야, 이게 얼마나 쉽고 빠르야. 이젠 땅굴이고 뭐고 그냥 다 걷어치우고 이렇게 들어오자. 이어 펑묘지가 투덜투덜거리며 들어오는데 응? 그 집 마당의 의자에는 웬 남자가 멀뚱멀뚱해서 누워서 지켜보더랍니다. 사실 그냥 집주인 짱진량은 이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 집안 마당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들이 쳐들어온 걸 다 봤었죠. 이어 제일 날쌌던 펑묘지는 쌩 하고 날아가서는 짱진량을 제압합니다. 이 펑묘지가 생각이 많고 아이디가 많은 건 이런 제압하는 방면에서도 또 알아볼 수 있답니다. 펑묘지는 비수를 뽑아서는 짱진량의 입안에 집어넣어 답니다. 어이, 너 직소리만 해도 내 목덜미가 그냥 시원하게 관통해 줄게. 그러니 조용하게 있어라, 알았니? 네, 보통 다른 강도들은 뭐 칼을 목에 대잖아요. 하지만 펑묘지는 입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공포감은 몇 배가 되고 직소리도 못 내겠죠. 네, 그렇게 고분고분해진 다음에는 집안의 이불을 꺼내서 갈기갈기 찢었답니다. 그리고 그걸로 밧줄을 만들어서는 이 짱진량이 손을 뒤로 매놓습니다. 이어 또 입안에도 꽉 쑤셔 넣으니까 끝!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이 수색을 하는 거죠. 근데 어? 이게 뭐야? 펑묘지 일당은 집안에서 글쎄 한 여인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. 이 여자는 짱진량이 와이프였었는데 또 조금 이뻤나 봅니다. 그 몇 명의 하이에나들은 그냥 짱진량 와이프를 옷을 쫄따라 벗겨놓은 다음에 또 밧줄로 묶어놨답니다.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별하별 짓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펑묘지만 빼고요. 펑묘지는 자기를 항상 엄청 높게 보거든 그러한 짓거리들을 해야 되는 부하들을 쓰게 안 봤답니다. 그들은 짱진량 집에서 현금 300위에 그리고 담요 4개 또 가죽 구두 뭐 등 쓸만한 것들을 다 그냥 꽁꽁 챙깁니다. 어이, 이 돈이 너무 적다야. 야,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장난하니? 우리 며칠 뒤에 또 오겠으니까 그때는 2만 위엔을 준비해놔라. 만약 그때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으면 그때는 니네 다 죽는 거다, 알았니? 네, 그렇게 그들은 또 우르르 하고 몰려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한참 뒤에 돼서야 이 짱진량은 정신을 차리고 또 이어 손목을 막 비틀고 비틀어서 이 매놨던 끈을 풀고는 안방으로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헐, 짱진량은 이 가슴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였답니다. 이어 짱진량은 부보츠족스부웨런 라고 소리 지르며 그냥 가슴을 탕탕 쳤다고 합니다. 네, 그 뜻인즉 내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. 이어 짱진량은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는 자신이 친인척들을 이 모아서는 복수를 계획합니다. 네, 그러면 이 짱진량은 어떻게 이미 도망쳐 펑묘지 일당을 찾아내게 되었으며 또 어떠한 복수를 하게 되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